추미애 장관 아들 군대 보내놓고 공격당하는 거예요. 군대를 보내지 않기 위해서 무릎 수술을 했다 그러면 비판받아야지 맞죠. 아픈 애를 군대까지 보내고 병역의 의무를 마치기 위해서 당연히 누구나 쓸수 있는 병가를 썼고 그 병가가 모질러서 저 병은 수술을 한 뒤에 일반인도 3, 4개월, 3개월 정도는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20일이 모자라 갖고 2박 3일 정도 더쓴거 같고 황제 휴가니 특혜니 개소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추미애 장관 털게 없으니까 가족을 터는 거예요. 조국 등이 털게 없으니까 가족을 건드렸듯이요. 여러분들 추미애가 무너지면 문재인 정부가 무너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추미애 장관이 여기서 법무부 장관에서 무너지면 그 누가 법무부 장관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바로 문재인 장관에게 들이닥치는 거예요. 지금 추미애가 맡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늘 자식 문제로 싸웁니다.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정말 정의롭다, 여러분. 나경원 아들, 나경원 딸, 왜 수사에 대해서 취재 안 합니까? 말이 안 되죠. 추미애 장관 아들이 군대 안 가려고 수술했습니까? 군대를 입대하고 나서 중간에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나서 의과 사제대를 했어요? 아니잖아요. 수술을 하고 나서도 1년 정도 더 군복무를 하다 제대로 했잖아요. 무슨 탈영이 되고, 무슨 황제 휴가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실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딴거 몰라도 추미애 장관 공격하는 기사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여러분들이 댓글로 싸워주시고 진실을 알려주세요. 추미애 장관 외롭게 하면 안 돼요. 제2의 조국을 만드는 거예요. 조국 그렇게 여러분들 힘들게 보내고 진짜 검찰개혁은 지금부터예요. 그렇죠? 진짜 검찰개혁은 지금부터예요. 추미애 검찰 인사를 통해서 윤석열 사단 다 해체시켰어요. 앞으로 공수처가 정말로 설치되고 그 이후에도 하려면요. 여기서 추미애 장관 무너지면 누가 지금 법무장관 하겠어요? 검찰은 기고만장해져요. 또다시 자식으로 공격하는 저들 너무 비열해요. 너무 똑같아요. 1년 전에 조민양을과 조국 장관의 딸과 아들을 공격했던, 그리고 부인을 공격했던 검찰과 언론이 또다시 1년 후 이맘때 추미애 장관의 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비열하잖아요. 적어도 저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군대를 안 가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수술을 받고 면제를 받았다던가. 수술을 안 해놓고 휴가를 갔다 병가라고 거짓말을 했다던가. 병원 기록이 남아있고, 수술 기록이 남아있고, 지네가 그렇게 신뢰하는 삼성병원에서 수술한 게다 남아있는데, 탈영이니, 황제 휴가니, 나쁜 놈들이죠. 응? 군대도 안 보내고, 군대도 안 갔다 온 새끼들이 아프면서도 박수 쳐줄 일이에요. 추미애 장관 아들, 추미애 장관, 그 당시에 민주당 당대표인 시절에 아프면서도 아들 군대 가 있는 거 보낸 장한 엄마이자 장한 아들이에요. 박수 받아야죠. 군대도 안 갔다 온 새끼들이 모여갖고, 무슨 황제 휴가니, 응? 탈영이니, 그딴 소리 합니까? 응? 안 그래, 여러분들? 그게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나는 이 모든 사실을 보면서 기가 막힌 게, 추미애 장관이, 그 당시에 민주당 당대표가, 내 아들 수술했으니까 의과사 제대 시켜주기 위해서 백을 썼다든가 그러면 공정의 문제나 그런 것들에 걸리겠죠. 아니 아들 엄마야 추미애는 당대표이기 전에 한 가정의 엄마야. 내 자식 군대 보낸 엄마들 중에 자식이 무릎이 아파갖고 수술했는데 걱정 안 되는 엄마가 어딨어? 나쁜 놈의 새끼들이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내 자식이 군대까지 가갖고 무릎이 아파갖고 수술을 했는데, 어?
실밥도 못 부르고 다시 부대에 들어가갖고, 어? 병가를 연장해갖고 실밥 불고 했는데 붓기가 안 빠졌어, 어? 추미애 장관이 그 당시에 그 정도 권력이었으면 을과사 제대를 시켜주기 위해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하고 뭐라 그랬으면 그거는 잘못될 수 있었겠지. 정말 나쁜 놈들이야, 야비하고, 어? 에휴, 진짜. 진짜 대한민국 언론들 썩어 빠져도 이렇게 썩어 빠질 수가 있나? 어? 니들 눈에는 안 보이나 그게? 저게 불공정한가? 어? 아니 없는 휴가가 아니라 병가 쓴 거 아니야. 병가를 썼다가 병가가 연속적으로 30일을 쓸 수 없다 그래서 2박 3일 휴가로 전환해갖고 쓸 수 일반 사병들도 휴가 50일, 60일, 70일 나와요. 무슨 휴가를 누가 보면 150일 썼는 줄 알아. 어? 진짜 쓰레기 같은 새끼들. 어? 비열한 새끼들. 어? 정말 그러면 안 되지. 어? 그러니까 어? 기레기 소리를 듣는 거고. 거기에다가 아유, 나 진짜 이 추미애 공격하는 거 보면서 아, 검찰들 니네 공수처 설치가 임박하고 있구나. 어? 참 안 됐다. 어?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시기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검찰 개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적어도 공수처가 설치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에 잘 버텨주셔야 되고 진짜 민주당 법사위 빨리빨리 수정안 내고 바로 통과시켜갖고 어떻게 되든지 공수처가 출범해야지 아 이제 우리도 잘못된 수사를 하거나 잘못된 일을 하면 검사도 감옥 가겠구나라는 정의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사도 감옥 갈 수 있다라는 것은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정의예요. 검사는 조작 수사, 은폐 수사, 자기네들이 만든 시나리오에 기획된 수사를 해놓고도 아니면 말고 식으로 여러분들 대한민국 어디에서 어느 직장이 대한민국 직종 중에 어느 직종이 거짓으로 모든 걸 꾸몄다가 그게 탄로났는데 처벌받지 않는 직종이 누가 있어요? 검사밖에 없어요.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자기네들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정의를 휘둘러야 될 검찰들이 오히려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켜갖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몇십 년, 몇백 년, 몇십 년 후에 명예를 회복한들 검찰은 책임을 묻습니까? 공수처가 있어야지 이런 짓거리를 못해요. 어?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응? 누가 그러더라. CCTV가 없어야지 좋아하는 직업은 딱 두 개라고. 지금 의사들 수술실에 CCTV 설치하자는 거 지랄지랄하면서 반대하죠. 어? 도둑놈들이랑 의사들만 CCTV가 설치되는 걸 제일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의사들 니들이 도둑놈들인 거야. 어? 왜 CCTV가 설치되는 거를 반대를 해? 도둑놈 아닌 이상 수술실에 CCTV 있는 건 당연한 거잖아. 어? 도둑과 의사의 공통점은 CCTV를 싫어한다야. 응? 나쁜 놈들아. 응? 에휴, 진짜. 아, 그렇잖아.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면 CCTV 자체를. 어? 네. 하여튼, 오늘, 추미애 장관 얘기는 제가 조금 더 길게 하려고 했는데 좀 요즘 여러분들이 요 정도 중요한 기사 전체적인 이 좀 핵심을 우리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봐 작년 이맘때 우리가 조국 장관님을 위해서 촛불을 들었듯이 지금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추미애 장관 지켜야 돼요. 제 말 아시겠죠? 지금 딴 게 아니라 작년 이맘때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작년 이맘때 조국을 죽이려고 언론과 검찰들이 난리를 쳤으면요. 지금은
1년 후에는 추미애를 죽이기 위해, 지금은 촛불도 못 들어요. 지금은 촛불도 못 드는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님 여러분들 온라인에서 지켜주셔야 돼요. 지금 법무부 장관이 무너지면 안 돼요. 알겠죠? 제발. 지금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추미애 장관 기사 나오면 가갖고 군대를 보낸 것도 잘못이냐 이러면서 여러분들 지금 1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조국 장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추미애 장관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 알아서 하겠지 하고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지금 추미애 장관, 법무부 장관이 무너지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건 뭐건 다 무너져요. 지금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중요한 자리예요. 끔찍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법무부 장관 작년 이맘때를 생각하신다면 왜 법무부 장관이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이 나시죠. 여러분들이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